스타트 경기 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한시의 에스텍 서울의 김윤환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시의 파란색 처음입니다. 김윤환, 그리고 이에 맞서는 웅진스타 아직 한상공 선수인 7시 위치해 있죠. 신한은행 프로리 공구 7시 3라운드 위너스 리그 에텍솔과 웅재스타즈의 경기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서현이고요. 포맷의 유병준, 정인호 해설위원 자리해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에텍솔과 웅재스타즈가 지금 대결을 펼치는데 네. 김윤환과 한상공 양팀의 저 에이스급 선수들이 선봉 대결을 펼쳐요. 게다가 오늘 리벤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안났어요. 리벤지. 예, 네. 그 매치가 성사가 됐기 때문에 절대자 한상공 선수 입장에서는 갚아줘야 되는 입장이고 김윤환 선수 입장에서 다시 못 올라오게 찍어 눌러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한상공 선수 오늘 기다렸습니다. 김윤환 선수 생각만 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럼요. 거기에 만약에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면 자신의 네. 기량을 다음 경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위너스리그에서 만났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 두 선수에게 정말 중요한 매치예요. 웅재스타즈 돌격 대장이 선봉은 한상공 선수인데 네. 뭐 지든 이기든 계속해서 선봉에 투입돼요. 그렇죠. 정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상공 선수의 경기력 운영 능력만 보더라도 네. 다른 선수들이 막 달아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상공 선수 선봉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한상공 선수가 항상 선봉에 서가지고 네. 지금 1킬씩 해주는데 최근 경기 위메이드 경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성깨스 올리고 있는 김준현 선수예요. 그렇죠. 예, 한상공 선수가 그 최근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선봉으로 출전을 하면서 약간 좀 분위기를 자신 팀 쪽으로 끌어올려고 했습니다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렇다 할 경기로 보여주지 못한 무너진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세트 출전이라는 거, 선봉이라는 거, 자신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 다시 한번 해줘야죠. 네. 네. 방송 중계인 프로리그 수요일 날 또 많은 분들께서 록스 히어로 센터를 찾아주셨죠. 고맙습니다. 네. 예.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바로 경기가 시작돼가지고. 네. 예. 근데 수요일 날은 바로 이제 한시 되자마자, 한시 되기 네. 전에 그냥 바로 경기 시작한다는 거. 네. 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 바로 네. 시작합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로 네. 시작해요. 바로 네. 거기에다가 또 이제 1세트 저그전인 날은 정말 광속 중계 어떤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을 네. 만들어지거든요. 네. 많은 분들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고. 완벽하게 지금 빌드가 갈렸네요. 예. 네, 선가스 이후에 스포니프 김윤환 선수고 한상공 선수는 이제 가스 올립니다. 이 두 명의 선수의 저그전 성적이 정말 끝내줘요. 김윤환 선수 10전 전승. 네. 지금 10경기만 살펴봤을 때 10전 전승과 9승 1패의 대결. 한상공 선수 역시나 이재동 선수에게 패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10승. 예. 예, 10연승길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그전에서 정말 양 선수 정말 제대로 붙었습니다. 완전 박빙이에요. 네. 김윤환 선수 이 저우정의 프로토스전 성적이 상당히 좋고 웅진스타즈 테란 라인이 뭐 예. 지금 완벽하게 다른 라인들처럼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네. 김윤환 선수 오늘 올킬도 가능합니다. 한상공을 예. 넘어서면요. 그렇죠. 그게 오늘 아마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김윤환 선수의 올킬을 좀 높게 점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웅진 약한 테란 라인 때문이거든요. 반면에 또 김윤환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테란에게만 약할 뿐 다른 종류의 극상성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라서 자 김윤환을 언제 끌어내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즌에 저 네. 선수는 올킬한 기록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윤환 한상공 선수 분명히 올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붙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대결해서 승자가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가 네. 있는 거죠. 저번에 두 기 내려보내고 네 기까지 입구 쪽방어 네. 추가로 두 기 더 포함 네 기입니다. 그 원해철이 플레이에서 만약에 구드론을 올렸으면은 진짜 한시 대기 전에 경기 끝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선깨스 일단 김윤환 선수는 뮤탈리스가 최대한 힘을 많이 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발음이 됐기 때문에 기회만 만들어진다면 좀 올라가면서 견뎌내주고 싶은 게 김윤환 선수의 마인드인데 그런 상황에 만들어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상대 빠른 러시를 예상해 성패스를 들어간 김윤환 확실히 빌드상에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스파이어테크 뮤탈리스크 위주로 자 게스트 터치 먼저 하고 있는 김윤환 선수고요. 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뮤탈리스크를 초반에 뽑아서 그 뮤탈리스크 최대한 한상본 선수의 투카스를 늦게 가게끔 드론 찍어 잡아주면서 최대한 이득 보면서 네, 경기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찌감치 김윤환 선수도 피해를 주는 약간 주다가 멀티를 빠르게 따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김윤환 선수를 빠르게 결정을 해줘야 네.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안마당의 처리가 먼저 퍼진 한상봉 선수가 많은 라바수에 동원된 저글링의 힘으로 뮤탈리스가 나오기 직전에 한번 찌를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소수의 저글링은 옆을 빼놨다가 빈집도 한번 노려보는 운영을 좀 시도해봐야 됩니다. 네, 두 기로 캐스 채취하고 있고 자 한상봉 선수가 저글링을 꽤 모았거든요. 네. 예, 공격적인 선수예요. 빈틈만 보면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렇죠. 최고의 공격수죠. 한상공의 네. 색깔이죠. 지금 당장의 안마당을 가져가는 데는 분명히 무리가 있는 지금 김윤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뮤탈리스크 나온 이후에 상대방 저글링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숫자들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컨트롤이 김윤환 선수 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입구 막고 있는 김윤환 선수고 한상공 선수 상대방의 앞마당 쪽까지 지금 확보한 상황이에요. 예. 좀 러시 거리가 가까워서 이제 초반 김윤환 선수의 저글링에 의해서 한상무 선수가 드론을 좀 앞으로 나가면서 막아주고 이래서 자원에 트러블이 생겼더라면. 네. 예. 약간 좀 테크 차이는 좀 날 텐데 지금은 이 정도 스파이어 차이면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아니에요. 테크 예. 트리가.
속도가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죠. 붙여놓고. 네. 그냥 곧 있으면은 투카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한상모 선수이기 때문에 앞마당을 따라가는 김유란 선수는 나쁘진 않겠지만은 이 뮤탈리스크는 어느 정도 피해는 죽고 따라가야 예. 네, 된다라는 거죠. 뮤탈 세기 아래쪽 내려갑니다. 보고 뒤쪽으로 빠진 한상모 선수 앞마당 해처리 먼저 확보를 했고요. 챔버 올라가고 방어탯에 갖출 수가 있습니다. 세기 내려가는데요. 스포 콜론이 완성. 주변에 성원을 그럼... 붙여놓고요. 어우 예. 소수이기 때문에 네. 스포콜론이 공격 몇 방 맞게 되면 그냥 한두 개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테크트리가 많은 차이가 있었더라면 앞마당 골드 스포 두 개씩 건설하면서 자원의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스포 한 개로 수비가 가능한 상황이고 예. 야 오히려 김유한 선수가 지금부터 약간 좀 수비적으로 몸을 좀 살리는 움직임을 네.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원 숫자가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이 앞마당을 지켜내야 되는 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저원 숫자가 차이가 나거든요. 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문자는 스펀지예요. 스콜지한테 떨어지면 게다가, 안 되죠. 예, 스콜지가 많아서 예, 아, 한번 취소시키네요. 아 김유란 앞마당 해설이 네. 타이밍이 이렇게 됐다라면 최대한 뮤탈리스크 스콜지 피 안 받고 살리면서 뮤탈리스크가 다시 가서 기회를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야 이게 예. 저글링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한타 한상우 선수의 한타 저글링이 묻어나네요. 네, 김유란 선수 저글링이 적어도 언덕에서 뮤탈리스크 같이 수비가 돼야 되는 그런 그렇죠.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예. 스콜지 때문에 김유란 선수가 그런 그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뮤탈리스크가 좀 공격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 아니라 자신의 멀티를 수비하는데 최적의 위치에서 뮤탈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야 한상구 선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건 네. 그냥 스포 그냥 도배해버리고 막아내면서 이후에 투카세인만 빌려서 뮤탈리스크 찍어줘도 네.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마당 테스까지 네.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김준환은 앞마당을 올라갑니다. 네, 김준환 선수가 앞마당을 따라갔기 때문에 김준환 선수 역시나 한상무 선수보다 저글링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상무 공격을 올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준환도 뮤탈을 다 보냈던 것이 아니었는데 예, 한상무 선수의 저글링 숫자가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김준환 선수 입장에서 더 많았었네요. 드론 손에도 있었고 자원에도 문제가 좀 생겼죠. 야 진짜 그 만반의 준비 워낙에 또 서로가 스타일을 잘거든요. 예. 결승전에서 싸워봤었고 워낙에 또 공격하면 한상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현 선수가 그것에 대해서 이미 머리에 염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 창이 길었죠. 예, 그래서 앞마당이 이제 취소가 된 거고. 네. 아, 김현 선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나무 뒤에 네. 숨어놓는 센스 있는 플레이도 좋네요. 아, 숨겨놓고 예. 내려놓고 보죠. 알아요. 네. 예. 랜선을 맡았어요. 네. 들어가서 이제 앞마당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한상봉 선수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예. 그런 지금 상황이고 뭐, 나가면은 들어갔다라는 게 지금 예. 문제가 됐습니다. 요즘 추세거든요. 네. 상대방 병력 나오면은 숨겨놨다가 저걸린 분이 시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 앞마당 낚시요, 낚시요, 낚시입니다. 스콜즈 날아갑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딱대기하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저 오버로드 레이더망이 좀 걸렸는데. 자, 저걸이 올라가고, 뮤탈리스크는 앞마당을 습격하는. 아. 그렇죠. 예. 이런 성동교수 플레이가 좀 이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거하는데, 지금 방어타워가 갖춰지지 않고, 뭐, 대비를 할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격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주도권을 한상봉 선수가 지고 있다는 게 김현 선수 입장에서 좀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투캐스예요. 네. 그리고 앞마당을 지금 펼쳐도 앞마당은 가스를 캐라고 지금 펼친 것이지 라바를 더 활용하기 위해서 앞마당을 펼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아 여기서 전투를 펼치고 있는데 스포츠가 지금 왔고요. 오버로드가 막혔습니다. 자 정말 그냥 나와요. 발군의 컨트롤을 만들어주면서 예. 여기서 최소한 이득을 좀 봐야 김윤환에게 미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야 이제 잘 싸워줬어요. 잘 싸워줬는데 김윤환 선수도 뭐 어느 정도 지금 몇 킬을 떨궜고요. 자 하지만 뮤탈 싸움에서 지금 김윤환이 네. 승리 얻었습니다. 저글링과 뮤탈 저글링과 스코지가 좀 계속 달려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김윤환 선수가 뮤탈 숫자에 피해 없이 깔끔하게 맞고 계속 오는 한상봉 선수 공격을 맞고 앞마당을 돌리고 진짜. 이러면서 따라가야 되는 예. 겁니다. 지금 소모전만 해도 자신이 유리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한상봉이 멈춰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속 예. 달려주는 거예요. 스코지 제거. 그 매 순간마다 최상의 컨트롤로 다 막아낸다 막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약불 한 3압 정도 네. 3압 정도 더 막아야 됩니다. 네. 계속 올 거예요. 한상봉 스타일이라면은 멀티 멀티도 너무 좋아요. 3회 처리입니다. 네. 적어도 앞마당치 가스를 아주 안정적으로 먹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스트레터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글링 돌려주면서 시선 분산시키고 있는 한상봉.
많은데요. 한상모 선수의 투카스 지금 힘이 발휘가 됩니다. 자, 그나마 성가스였기 때문에 중간에 뭐 게스 제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좀 축적된 게스가 있어서 지금까지 막아낸 거였지만 이제는 좀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벌어지고 계속 저글링 본진 뮤탈리스키 앞마당. 아, 한상모 계속 밀어붙이네요. 네. 야, 이게 앞마당이 활성화가 돼야 드론이 뽑히고 앞마당에서 가스 체스가 돼야 못 따라가는데 이제 딱 가스통 펼쳐지고 드론이 딱 뽑혔는데 네. 그 드론도 지금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모 선수는 네. 장원줄에 피해가 전혀 없었죠. 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상무 선수가 워낙에 잘하기도 하고 즐기거든요. 무조건 적군의 앞에 레디풀을 찍어놓고 병력 나오면 바로 교전. 그리고 소수 병력 데릴라. 아. 저걸리 들어갔어요, 또 게다가. 자, 본진 계속 흔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쪽 뮤탈. 아무리 침착하고 좀 이제 멀티태스킹 잘하는 김유남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면 흔들릴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게다가 이 앞마당을 안정적으로 돌린다고 해도 훨씬 미래가 없는 분야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9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 해설 차이가 납니다. 뮤탈리스트 양에서 앞서 진제! 경기 끝났습니다. 한상무 선수 안가품을 제대로 하네요. 야, 역시 공격적인 스타일 한상무 선수의 정면 움직임이 나왔었고 김한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난하게 앞마당을 따라가는 것은 분명히 자신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소수 뮤탈리스트 빼서 갔는데 이득도 못 받고 게다가 네. 그 타이밍에도 들어와서 피해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한상무 네. 선수의 경기 스타일로 바로 승리 따낼 수가 있었네요. 지금 이제 저렇게 밝은 미소의 의미는 그냥 일시의 의미가 아니라 지난 MSL 결승의 패배 안가품에 대한 그런 미소거든요. 네. 자, 오늘 한번 달려줄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세레모니 쇼트트랙 가자. 오늘 스테이키 스케이팅에서도 오늘 목표가 있고 분위기 좋거든요. 개주 이정현 선수가 저 개주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선수인가요? 왠지 그 다른 나라 선수 같은데. 아이고, 4년 전에 봤던 네. 세리머니인데 이 세리머니가 좀 오늘 나오네요. 그렇죠. 네, 4년 전에 봤던 건데 네. 약간 좀 귀엽네요. 저거 좀 약간의 표정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인재우 선수는 좀 귀엽게 뒤에서 해줬습니다. 네. 웅진 사드는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금메달 기분 좋습니다. 뭐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저지내고 있어가지고 밥 먹듯이 정말 즐겁습니다. 아주 정말 좋아요. 자, 그 분위기는 또 한상무 선수도 이어갔네요. 오늘 선봉 역할을 해줬고 거기다가 저그레 연술 김준현 선수 연술 깨버렸어요. 선봉 역할 정말 제대로 해줬고 분위기를 확실히 살려줄 수가 있는 그런 팀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것도 김이라는 상대로 상대팀 에이스를 상대로 승리를 따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